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티트리 오일에 대한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티트리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티트리 오일에 대해서 제가 여드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의약품들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함유가 되어야지 티트리 오일이 여드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티트리 오일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자세하게 티트리 오일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까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와 논문을 참고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연구에서는 티트리 오일을 벤조일퍼옥사이드 3% 그리고 클린다마이신 1%와 비교를 했습니다. 벤조일퍼옥사이드 3%와 클린다마이신 1%는 모두 여드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여드름 치료제의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티트리 오일, 벤조일퍼옥사이드, 클린다마이신이 C아크네스 여드름균, 황색 포도상구균, 표피 포도구균을 얼마나 억제하는지 확인하면서 이들의 여드름 억제 능력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0.025%의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균과 표피 포도구균, 황색 포도상구균 모두를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0.05% 그리고 0.25%의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C아크네스 여드름균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황색 포도상구균과 표피 포도구균은 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0.5% 이상의 티트리 오일을 사용했을 때 표피 포도구균, 황색 포도상구균, 그리고 C아크네스균에 모두 효과적으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티트리 오일을 적게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여드름이 개선되고 그리고 모낭염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벤조일퍼옥사이드 3%, 클린다마이신 1%와 비슷한 효능을 갖는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티트리 오일이라고 연구 결과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티트리 오일을 3% 이상, 5% 정도 배합하고 있는 화장품을 사용을 해야지 여드름 개선과 모낭염 개선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여드름 의약품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농도의 티트리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티트리 오일로 여드름을 개선하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3% 이상의 티트리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어떤 화장품으로 여드름과 모낭염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티트리 오일이 3%가 넘어갈 때 비로소 벤조일퍼옥사이드 3%와 클린다마이신 1%와 동일한 황색 포도상구균, 표피 포도구균, C아크네스균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여드름 걱정 없는 하루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